자, 일단은 개장 전에 또 어제 야간에 올려드린 종목이 유한양행입니다. 그죠? 유한양행. 어제 야간에는 이제 시젠, 엔지캠 생명과학, 유한양행, 드림텍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가장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유한양행입니다. 400만 주 정도는 당연히 실려야 되겠고요. 700만 주까지 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8만 7천 주기 때문에 700만 주까지의 거래량까지도 수반이 돼 있어요. 40만 주의 시간의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고물량 소진되고 난 이후에 그럼 대략적으로 100만 주 이상은 개장 초에 실리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그러고 나서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면 유한양행 쪽의 흐름은 따라붙을 수 있는 걸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유한양행의 기준은 동시호가 이후에 100만 주 이상 실리면서 양봉이 설정이 되면 따라붙을 수 있는 쪽의 흐름으로 해석을 해서 대처를 한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이제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뭐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변동 나온 이후에 눌림포.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동반적인 강세 부분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기준 거래량 부분을 뭐 400만 주 정도 역시 동반적으로 실어놨어요. 지금 동시호가 기준에 4만 주 정도 실려 있기 때문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 실려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변동성 부분이 됩니다. 그 앞전에 형성돼 있는 52주 고가 47,550원을 또 뛰어넘느냐, 그 부분도 이제 관건이죠. 400만 주 기준 거래량에 그러한 부분들을 뛰어넘으면 움직임 폭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엔지캔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지금 실려 있지 않아요.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드림텍도 50만 주의 거래량의 9% 갭상승인데, 갭상승이 형성되고 1800만 주 기준 잡으면 되잖아요. 그럼 1800만 주는 18만 주인데 이미 터져 있는 거예요. 180만 주는 당연히 넘길 거고.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일단은 뭐이그 드림텍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1조 수준 그렇게 도달돼 있기 때문에 10%까지는 따라붙을 수는 있어요. 양봉이 유지됐냐를 놓고 보면서 따라붙는 거죠. 양봉이 유지되냐. 양봉이 유지 안 되면 뭐 따라붙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미가 전혀 없죠. 그래서 양봉이 유지되는 관점에서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이제 따라붙을 수 있는 범위의 수준으로 놓고 해석을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맥락에서 이제 좀 드림텍 놓고 보시고, 동시호가 가한테 급작이면 이제 눌려져서 출발되는 모습이면 좋죠. 한미사이언스는 이미 52주 고가를 넘겨요. 그렇게 돼서 이런 쪽의 흐름들을 같이 이제 조금 들여다놓고 본다면 긍정적일 텐데 좀 아쉽고, 시젠도 26만 5천원 10% 편입 기준이 잘돼 있어야죠. 데이터 솔루션, 한국알코올은 갭상승률에 눌렸고요. 제넨바이오도 이제 변동성 완화 장치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한미사이언스도 대박이네요, 일단. 그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뭐 현재 기준에서 전반적인 흐름 자체를 긍정적으로 좀 들여다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직 계산기로 이제 한번 들여다 보죠. 일단은 유한양행부터 보고 한미사이언스 보고 전부 다 들여다 보겠습니다. 유한양행, 뭐 한미사이언스 지금 보여지니까 한미사이언스부터 들여다놓고 보죠. 일단은 뭐 지금 다 긍정적이에요. 개장 전에 올려드렸던 종목군들이 다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특히 이제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 수반되고 양봉의 기준 유지되고 52주 고가 47,550원 넘기면 이제 그 부분의 흐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는 것이 관건이 될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VI 바로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고요. 편입 기준이 시초가 부분이 44,350원이에요. 좀 공격적이신 분들은 고가격대에 들어갈 수 있는. 미처 이제 뭐 문자 부분 발송이 안 됐는데, 뭐 라이브 방송 들으신 분들은,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들어가실 수 있는 범위가 됐고, 아쉽더라도 시젠의 가격대, 뭐 신규 접근하신 분들은 시젠의 가격대가 잘 맞춰진 거고, 기존의 시존 뭐 우리 30% 꽉 채우고 있는 거니까 채우신 분들 입장에서도 전혀 뭐 나쁘지 않고,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하밀사이언스 뭐 당연히 부럽습니다만 변동성 부분을 우리가 주력으로 따라붙는 흐름까지는 가져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어찌됐건 20, 08, 03, 09시, 02분에 이미 하밀사이언스는 움직임 폭이 나와줬습니다. 그렇게 되고 뭐 나머지 쪽도 기준거래량 설정을 해놓고요. LG화학은 딱 차익 실현했더니 LG화학 에코프로비엠 차익 실현했더니 추가 강세가 나와버리네요. 아쉽게도 뭐 어쩔 수 없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한미사이언스 이제 일주월봉으로 놓고 보고요. 또 분봉 기준은 뭐 아직 생성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쪽은 이제 막 개장 초의 상황이니까 변동성이 연출된다라고 보고 그 기준에서 변동성 놓고 텍스트 기준 잡아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그 신고가가 나올 때 다시 고점을 뚫는다 했을 때 따라붙기에는 버거워요. 15%라 특별한 케이스 아닌 이상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오히려 이제 눌림목 나오게 되면은, 그래서 눌림목 나오는 기준에서 47,300원, 46,600원. 그 기준점을 편입의 기준으로, 눌림목 나왔을 때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 범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월봉 그 끊어내고, 들여다볼게요. 아이고, 막 위로 뭐 더 치우고 하니까, 나중에 이거는 이제 가격대 라인을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미사이언스 부분 먼저 올려놓을게요. 나머지는 하나하나 새롭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유한양행의 경우는 61,500원 넘기는 시점, 62,200원 넘기는 시점 편입 기준 설정 범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한미사이언스의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짝짓기 매매 기준이 한미약품인데 일단은 강한 쪽에 추가적인 흐름을 놓고 보면서의 대처 기준이 잡혀야 되겠죠. 시젠 쪽은 상황 봐서는 뭐 차익 실현 범위 설정 범위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그건 문자 사인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